워터밤 페스티벌에서 지금 전국을 지금 이제 공연을 투어를 같이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광주 워터밤이 남았거든요. 거기 라인업에 네오가 올라왔더라고요. 여기 빰빰. 와 진짜. 뭐 뜨고 있어. 디제이야 노숙자야. 오늘 컨셉 노숙자가 많아요. 컨셉 제대로 잡았네. 우리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오늘 네오를 몇 명이나 알아볼지. 워터밤 가서도 일단 그러면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워터밤에 광주에 네오 씨랑 저랑 같이 가거든요. 근데 과연 사람들이 네오를 얼마나 알아볼지. 아, 10명 해보자. 10명. 10명? 10명이 그러니까 9명까지는 네오가 춤을 추는 거고 10명부터는 제가 네오의 하늘 윤곽 암소 소고기집에서 배 터질 때까지 다른 사람 데려올 게 없어요. 아 그럼 그럼 나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네오는 여기 역장님보다 인지도가 없습니다. 거의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중에서 그냥 묻어가시고 상일반. 일반인 중에 상일반. 네오가 네오가 공연을 하러 가고 있는데 과연 오늘 첫 워터밤 데뷔. 첫 워터밤인데 오늘 끝났는데? 아 내년을 노리는 거야? 물바에 내놓은 자식.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어? 벌레가 아직 말아봤다. 벌레가 말아봤다. 벌레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벌레가 알아봤는 거 한 명으로 쳐줘? 네모야. 어? 어떻게 된 거야? 벌레가 알아봤는데 한 명으로 쳐야 되나? 벌레까지 한 명 치자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아, 사진 찍으려고요. 아 사진? 하나 둘 하나 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 혹시 저 누군지 모르세요? 네? 네. 여기는 광주의 이제 카페 거리인데, 네. 과거에는 이제 부자, 이제 부자촌이었는데, 다 단독주택을 개조해가지고. 아, 부촌? 부촌인데, 이제 카페로 다 개조돼서 조금 인싸들이 모이는 아. 그런 카페 거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광주 클럽 리버틴 형들이 이제 밥을 사준다고, 사준다고 오라고 해서. 아. 소스 마시고 소개합니다. 진식당. 게임 오버. 있어요. 잡아놨어. 잡아놨어? 맛있었어? 빠져 주세요. 맛있었어? 안녕하세요, 드디어 아스터입니다. 예! 제 이름 뭐라고요? 아스터! 다 같이 제 이름 한 번씩만 외쳐주세요. DJ 아스터! DJ 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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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터!